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홍상 전략경식 이정선 소장입니다. 저는 아마추어로서 노래를 355곡을 도전해서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여기 계신 어여쁘신 분은 바로 안산의 명가수 이시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이시향입니다. 이시향님의 노래는 사랑 사랑 내 사랑, 네. 또 안산 아리랑, 네. 벚과 소원이 다른 여자, 이런 엊그제 등등의 엊그제 같은 네. 이런 등등의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 엊그제 같은 데라는 노래는 그 시집 보내는 딸을 네. 그 낳아서 기른 정을 네 저희 네. 저희 딸 결혼식. 선물로 네. 예, 예, 만들어서 줬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안산 어디죠? 안산 고전동이에요. 네. 그리고 동그라미, 이빠진 동그라미라는 카페인데요. 네. 예, 여기는 이빠진 동그라미라는 밴드라고 그러나요? 네. 직장인 밴드. 카페, 밴드. 동아리들이 네. 운영하는 곳인데요. 네. 정말 정들도 네. 많고 같이 이제 또 같은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네. 저랑 같이 하는 아주 제가 사랑하는 동생들이 모임 장소면서 또 이런 아름다운 공간을 함께하는 곳입니다. 네, 여기 사장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사장님 성함이? 네. 명함을 한번 보세요. 네, 보겠습니다. 네. 우리 진실하게. 예예. 예. 뭐예요? 아! 뭡니까? 가만히 있어봐. 안 보여. 윤기동 사장님. 윤기동 사장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요 이름을 안 불러요. 네. 이름을 안 부르고 네. 애칭을 부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좀 생소하네요. 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사실 제가 많은 여자 가수를 자주 만나는 것 같지만 우리 이시향님을 작년 9월 17일 오늘 처음 봤어요. 그런가요? 그때가 9월 17일이었나요? DVD와 기념 사진을 하죠. 여러 번 약속을 해도 안 맞았는데 오늘 시간이 돼서 왔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안산까지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녁을 갖다가 그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낙지 볶음? 낙지 볶음밥. 맛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노래를 한 곡 부를 텐데 네. 다음에 이시향님의 노래는 지난번에 대충 불렀지만 사랑사랑 내사랑을 연습을 좀 더 해서 다음에 도전하겠고 네네. 지금 부를 노래는 같이 우리 국제부상예술원의 아주 명가수이신 네네. 최리아님의 사랑이 울지 않는 아, 노래입니다. 그래요? 이 노래 이미 도전을 작년 6월 1일 날 했는데 네네. 오늘 다시 한번 거의 1년 만에 불러보겠습니다. 아, 기대가 네. 되는데요? 네, 좀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사랑에 울지 않으니 까지도
버리고 또 하고